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양 씨. 먼저 마트 상황이 안 좋았던 마지막 한두 달, 직원 급여는 그때 밀린 게 전부라고 합니다. 장사가 안 돼가지고 한두 달 만에 든 게 한 3천만 원 되는데 끝까지 돌라는 거예요. 방법이 없다. 그래서 제가 고소를 좀 미루라 그랬는데 자기들 다 고소를 했더라고요. 내가 천인공단을 노릇이냐 이게. 잘못된 건 사실이지만. 자, 그러기엔 이미 여기 밀린 급여와 금액이 다 있습니다. 그럼 포스기에서 현금 가져가신 건 뭐 왜 가져가신 거예요? 포스기 가져가서 자 내가 있잖아 그 돈으로 어쨌든 법인체지만 내 개인 회사니까 내가 쭈물라 그런 건 아니야. 금액이 적든 좀 크든 간에 그러면 그 현금 가져간 거에 대해서 자 그 어디로 썼는지 소명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현금을 가져간 건 맞지만 사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. 이후 따로 소명 자료를 요청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. 가장 중요한 변제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. 변제는 어떻게 하세요? 어떻게? 어떤 거 변제? 어디 거요? 뭐 납품이나 월급이나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총합적으로. 자 그거에 대해서는 자 매스컴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. 자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. 자 뭐 의사가 있으니까 이야기했잖아요. 자 이거 하압들까지 자 내가 이야기했어. 그러면 누굴 딱 집어서 이야기해봐요. 그래서 현재 의사는 있으시잖아요. 아 그렇죠. 안 좋은 분이라면 안 좋고 안 갚으면 이 바닥에서 다시 재계약이냐고요. 안 그러면 여상만 건너 가든가 너가 뛰어야 되겠죠. 야 뭐 이 와중에도 지금 뭐 다시 사업하실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, 지금? 아, 끝까지 변제하겠다는 말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양 씨. 그 혹시 피디님 아시죠? 내로남불이라고. 내가 사업을 승복했으면 사업가라고 하고 사업을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사기꾼이잖아. 사기꾼하고 사업가는 백지장 하나 차이야. 내 실명이 나오든 뭐 얼굴이 나오든 뭐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내가 경영을 방망하게 한 건 사실이다. 잘 알고 계시네요.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회적으로 비판받으려는 직업을 그렇게는 안 했어. 하늘도 맹세해. 진짜로. 이해되셨죠? 참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저 사업이 망했을 뿐이라는 양 씨의 주장.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볼까요? 우리 판례는 경제적으로 변제 자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거나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도 기망이 있다고 봐요. 투자기관 입장에서는 역으로 야, 너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줄 여력이 없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기망 아니야? 그러니까 그 부분에 기망이 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아요. 아이고 참. 곧장 봐요. 아유. 아이고. 실제로 제작진이 만난 많은 피해자들이 양 씨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었습니다. 이 돈이 아니면 얘는 죽는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사람들도 있어요. 농사 잘 지었고 이게 뭐야 그래. 이런 놈들한테 사기나 당하고. 아이고. 이게 저는 사기도 살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보면은 저도 피해자지만 그 피해자만 힘든 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까지 같이 죽어가는 고통이거든요. 아 그럼요, 그렇죠. 그럼요. 사람 믿음을 이용해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나요? 한 번 넘어졌다고 일상을 멈출 순 없습니다. 아픔을 딛고 일어선 그들이 피땀 흘린 노동의 정당한 대가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.